그 아까 그 66번에 2번 지문에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의 집약도이다 하면서 아까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한계라는 표현의 이게 한계 수입 한계 비용 하는 표현은요. 추가적인 수입, 추가적인 비용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렇게. 그런데 보통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오픈, 이거는 이제 어떤 생산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라는 생산 요소든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든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든 처음에 한 단위를 투입했어요. 이제 중개사무소에 실장을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게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는 돈은 1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기존의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을 한 사람 추가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고용을 해요 말아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 더 고용해도 되지 않을까? 더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더 고용해도 똑같이 100만 원은 줘야 돼요. 근데 한 사람 더 고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벌어오는 것이 첫 번째 실적만큼 벌어올 수 있을까요? 한 사람 더 고용한다고 해서 이게 또 매출이 더 똑같은 정도로 늘어나진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제 처음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익이라는 게 체증체감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한 사람 더 추가적으로 고용하고 하면은 점점은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사람 더 고용할 때마다 그죠? 체감하게 돼 결국은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자, 결국은 보세요. 150, 140, 한 사람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고용하는 게 나아요, 많은 게 나아요? 아직도 나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10만 원더벌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우리는 무수히 잘게 쪼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109만 원, 100만 원, 108만 원, 100만 원 계속 하는 게더 낫죠? 100만, 1000원, 100만 원 그것도 하는 게 나아요. 1000원이라도 남으니까. 어디까지? 이게 똑같을 때까지는 하는 게 낫죠? 이게 딱 똑같을 때는 자, 이제 여기서 50만 원 남긴 거 하고 여기서 40만 원 남긴 거 하고 여기서 30만 원 남긴 거 여기서 20만 원 남긴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벌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럴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더 고용하면은요. 예, 90이고 100이고 이러면은 바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벌어놨는 것 중에서 얹어서 여기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이윤은 다시 이제 줄기 시작해요. 어떤 때 가장 극대화된다고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아, 이렇구나라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9번 가격 재원칙은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 재원칙 다섯 개는 꼭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중요하다. 89, 90, 91, 92 중요하다고요. 그 가격 재원칙에 균형의 원칙하고 내부 관리 원칙이죠. 기여의 원칙, 내부 관련 원칙하고요.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하고요. 예, 그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 요 다섯 가지는 뜻하고 감정 평가에 활용되는 것하고 다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중에서 자, 1번은 89번의 1번은 감정 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고, 변동의 원칙이 이제 기준 시점이나 시점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뜻은 뭐예요? 변동의 원칙은 뜻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이거는 가격 또는 가치라는 개념이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에서 비롯되는, 자,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은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요,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요?
이건 내부라고 조심하라 그랬죠. 부동산의 내부입니다. 부동산의 내부. 그래서 기능적 감가 관련된 기능적 감가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 아니에요.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능적 감가 하면서 기능적 감가 이게 이제 건부지와 건물 관계, 건부지와 그 건물의 관계는 내부요인이에요. 내부요인. 부동산의 내부요인입니다. 그래서 물기경 할 때 기능적 감가에 뭐가 들어가요?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부적응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번 정답이고, 다음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재화 상호간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대체 관계가 성립합니다. 대체. 이 대체 원칙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도 사용을 합니까? 효용이 동일하면은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면은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이유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부동산하고 비슷한 효용이나 용도,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얼마짜리인지를 보면은 이것도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요거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감평 3방식 모두 관련돼요. 특히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간접법 적용에 활용이 됩니다.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례가 어떤 사례라 해야 된다고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가능한 사례라 해야 된다고 해요. 다음에 4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유닛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맞고요. 이건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 이 표현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초과이윤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의 환경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조화롭게 균형이라는 단어에 초점 맞춰서 균형의 원칙 이러면 안 돼요. 그 지역의 환경 해서 적합 원칙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90번은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에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에 따라 생산 활동에서 획득된 총 수익은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 등에 배분된 나머지가 토지에 배분되며 토지에 배분된 수익의 크기에 따라 지가는 결정된다. 맞죠? 그게 다른 생산 요소한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이유가 부동산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받지 못한다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쪽으로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쪽에 노동이나 자본이 투입돼도 그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거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얘기고,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익이 자기한테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른 생산 요소한테 먼저 주고 남는 게 바로 토지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전부터 이제 공장을 짓고 건물, 제품을 제조하던 그 공장이 그 주변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업지역화가 돼요. 그럼 상업지역화가 되면은 다른 데는 다 다른 주변 공장들은 이전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거기 혼자 거기 지금 공장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팔고 상업용지로 충분히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제조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상업용지에다가 건물 짓고 그 공장 짓고 제품 제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상실된 비용, 그러니까 상업용지로 못 쓰고 있잖아 지금. 상업용지 못 쓰는 그런 상업용지 가격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부동산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한정가격 결정에 근거된다. 이게 틀렸죠? 기여의 원칙이 뭐예요? 기여 원칙. 기여도의 합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비 합이 아니잖아요. 생산비 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는 한정가격 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었죠. 한정가격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필하는 경우에 요 땅이 요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이 한정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얘가 편입됨으로써 뒤 토지 가격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맞고요. 앞부분 틀렸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다음에 91번은 지역분석 개별분석이죠. 91번 92번. 자, 이것도 좀 몇 년간 뜸했어요. 이것도 나올 때쯤 됐고요. 지역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개별분석은 지역적 특성 하에서의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지역분석, 표준적 이용, 개별분석, 최유용 맞죠? 그다음에 개별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며 지역분석은 가격 수준 이것도 대응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개별분석은 지역적 광역적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을 좀 체크를 해둬야 되고요. 다음에 4번은 지역분석에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맞죠? 그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이 어떤지를 보다 잘 알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또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을 때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 지역까지 분석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원근을 불문하죠. 네, 이거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일 수급권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그 지역 분석의 감정 평가 지역 분석에서 동일 수급권을 분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인근 지역도 해야 되고 유사 지역도 해야 되고 동일 수급권도 해야 되죠. 동일 수급권도 해야 되는 이유는 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수급, 수요 공급. 그러니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범위가 바로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사례를 구할 때도 어느 범위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요. 동일 수급권 범위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요. 사례를 수집할 때도 동일 수급권 범위 내에서 유사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92번은 다음은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죠. 뭐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걸로 분명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게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역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 부동산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은 예,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갖는 지역이라 해야 되죠. 가격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대치동 같은 데는 안 간다고요. 예, 그거는 아예 가격 수준이 벌써 더블입니다. 더블. 예, 거기는 이제 근처도 안 갑니다. 예, 유사 지역이라고 하려면은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유사 지역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지역 분석 시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전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후보지나 이행지 전환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면은 전환 전의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93번부터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죠. 93번은 이제 3방식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틀린 것은 자 1번에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일치하나 3면 등가성이 뭐예요? 요거는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 원가 방식에 의한 가격, 비교 방식에 의한 이 가격, 이 삼면성이에요. 어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국은 같아져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10억이다,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8억이다, 이게 뭐 9억이다, 이러면 차이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벌써, 야, 이거 만드는데 8억밖에 안 들어? 근데 버는 거는 10억 벌어? 그럼 어떻게? 얼른 만들어야지. 예, 많이 만들면 어떻게? 수익성은 떨어지죠. 임대료 수익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떨어질 거니까. 많이 만들면은 원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만드는 사람들 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이렇게 조절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다? 결국에는 일치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일치해요.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일치해요.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를 장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평가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불일치한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일치하나 현실적으로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감정 평가 방식에는 비교 수익, 원가 방식, 3방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원가 방식은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가격 성격이요. 이게 공급자 가격이죠. 공급자 가격. 이거는 수요자 가격. 시장하면 수요 공급. 이 시장 방식이잖아요. 시장 접근법. 시장 접근법은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이 되는 균형 가격의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시장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균형 가격 성격이 있다. 다음에 4번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산정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준 가격을 사례 가격부터 시작해서 사사시 지계면 하잖아요. 지계면. 이렇게 사사시 지계면. 근데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바로 시지계면 하죠. 시지계면. 면적은 안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이거는. 시지계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얘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항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요놈이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뭐 총액을 할 때는 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바로 시지계 나오죠. 사가 없어요. 근데 얘든 지금 비교 방식이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다 비교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5번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가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달리해서 결정해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치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는 거예요?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신뢰도 이런 것들을 봐서 주방식 가격을 달리하여 주방식 가격을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는 무슨 법하고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건물은 원가법하고, 각각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각각의 방법들이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주방식이에요. 그리고 뭐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이게 각각의 원래 원칙적인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주방식이에요. 근데 그 주방식에 의한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그럴듯하다 이렇게 검토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중치를 달리할 수가 있고요. 됐나요? 예, 그냥 세 가지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세 가지를 다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른 두 가지밖에 못 갈 수 있어요. 예, 이 수익 방식과 원가 방식 이렇게만 두 개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만 한다거나 뭐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술 평균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 가중치를 달리해서 결정하는 거다. 다음에 이제 94번부터 이제 원가 방식, 원가법에 대한 것이고요. 그 중에 재조달 원가죠. 자, 원래는 예, 원가법에서는 계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고요. 작년에 두 개나 출제가 돼서.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재조달 원가는 출제 비중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감가 수정이 7, 80%라고요. 예, 그래서 적산가액을 구하잖아요. 적산가격. 여기에 조금 더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재조달 원가에서도 그 뜻하고 종류 정도는 파악해 두시라 그랬죠. 재조달 원가 뜻은 뭐고요? 기준 시점 현재죠.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죠. 적정 원가 총액. 다음에 종류는 복제 원가도 있고 대체 원가도 있다 그랬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계산한 건 뭐고요? 요거고요. 효용 측면에서 계산한 거는, 또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기능적인 동일성 또는 효용적인 동일성이에요. 그래서 복제 원가가 요 자리에 들어갈 때는 감가 수정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기경을 모두 다 해야 되지만, 요 대체 원가가 요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미 기능적인 측면에서 감가할 건 다 해버렸죠. 이미 다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요 놈이 여기 들어갈 때는 뒤에 감가 수정할 때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해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복제원가가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대체원가가 9억이 나왔어요.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겠어요? 복제원가가 10억 나오고 대체원가가 9억 나왔다면 기능적 감가가 1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들어갈 때는 뒤에 감가를 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9억이 여기 들어가면 이미 기능적 감가를 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뒤에서 감가 수정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된다.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는. 그래서 얘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를 하는 거지만, 이쪽은 기능적 감가를 뒤에 수정 작업할 때요. 기능적 감가를 뒤에서 고려하면은 안 돼요. 여기에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 수정 시 그런 거예요. 감가 수정 시. 감가 수정할 때 말이에요. 감가 수정 시. 이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체 원가 얘기하는 이유가,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게 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건물은 예, 자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공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현대적인 자재와 현대적인 공법으로 비슷한 기능을 갖는 건물을 짓는데 투입되는 재조달 원가를 선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시면은 대체 원가의 경우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복제 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복제 원가의 경우에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 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이중 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을 말한다. 맞죠? 그 기준 시점 자리에 신축 시점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이러면은 틀린다고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제 원가는
새로운 동일 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의미가 있다. 맞죠? 다음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 부동산인 경우는 대체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 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저자가 곧 빠져야 되죠. 복제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저자를 빼야죠. 다음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맞나요? 요거는 이제 뭐를 고려하라는 얘기인가요?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해라. 그 소리고요. 다음에 95번은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감가수정 방법 하면 일단 내관분심 알고 계셔야 되죠. 내관분심,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렇게. 자, 그중에 95번은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인근 지역의 쇠퇴, 건물과 주위 환경의 부적합 등이 있고, 자 여기서 부지와 건물 관계는 외부 요인이 아니고 내부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경제적 감가 요인에 들어가지 않죠. 경제적 감가는 뭐라고요? 주위 환경,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는 그는 빠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걸 빼면은 맞는 말입니다. 부지와 건물의 부자를 빼면은 옳은 표현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이거는 정율법이죠.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일단 패스하고요. 정율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게 내라고요? 바뀌었죠? 네, 바뀌었다 그러신 거예요?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간단한 거를 그렇게 대답하면 다음에 5번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럼 3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상환기금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고려하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게 정액법이라면 정률법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정률법, 정액법. 그러니까 이제 매년 감가액이라는 거예요. 얘가 상환기금법은 이거보다 아래 있잖아, 아래. 그러니까 이게 매년 감가액이 900, 900, 900 이렇게 된다면 얘는 매년 감가액이 800, 800, 800. 예를 들어 매년 감가액이라는 게 뭐예요? 매년 감가액이라는 게. 자, 똑같은 건물이 이렇게 높이에 이제 재조달 원가가 똑같다고 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가 똑같다고 치고 이렇게. 정률법은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상환기금법은 매년 감가액이 적잖아요. 다른 것보다 적은 이유가 이자가 이미 남아있다고 전제를 하고 까는 거예요. 더해서. 예, 그래서 얘는 초장부터 엄청 많이 쳐버리죠. 한 세 번만 쳐도 거의 반까지 떨어져요. 근데 얘는 일정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상환기금법보다는 어때요? 상환기금법보다는 좀 적게 떨어져요. 이게 약간 얘가 더 많이 떨어지고 얘가 좀 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감가되는 크기를 보면은 남는 금액, 이 남는 금액이 바로 평가액이거든요. 남는 금액이 평가액이에요. 감가 누계액을 빼야 평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액은 점점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약간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은 평가액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이미 기본적으로 이자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96번은 정답이 두 개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건데,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거는 원가를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얘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가 적용이 잘 된다 그랬죠. 토지에도 적용되고 관찰감가 적용되고 그리고 경제적 감가도 적용되고, 얘는 토지에 적용 안 되고요. 관찰감가 적용 안 되고요. 경제적 감가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적 내용 연수가 중요하죠. 법에 정한 대로. 근데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1번과 2번이 둘 다 서로 바뀌어 있죠. 1번도 바뀌어 있고 2번도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3번은 감가수정은 토지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상각자산에만 되고요. 토지는 안 돼요. 그리고 4번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 연수를 중요시하고요.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 연수. 다음에 5번에 감가수정은 경제적 감가가 인정되는 데 반하여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 2번 관찰감가, 뭐 제조원가, 취득원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원가법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인데, 거래사례비교법은 이제 원래 중요도가 높다 그랬죠. 왜냐하면 작년에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네 문제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은 출제가 안 됐고요. 아예 원가법에서만 계산 문제 두 개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그리고 최근에 수익환원법은 그런대로 몇 번 나왔는데 거래사례비교법은 계산 문제로도 안 나오고 작년에 이론 문제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이제 중요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연속 쉰 적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출제가 될 때 3방식은 대체로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어떤 한 방식이 쉴 때가 있어요. 근데 2년 연속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되는 건 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1번에 보시면 틀린 걸 찾는 거죠. 거래사례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의 시장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사례비교법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장래를 안 보고 과거를 보고 가치를 판단한다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사례를 대상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은 물론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한다. 그죠? 지금 비슷한 시기에 거래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산정한다. 맞죠? 일단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일단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정보정하고 시점수정하고 가치형성요인 비교가 뭐예요?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가 가치형성요인 비교예요. 형의 이름은 일지계라 했잖아요. 그 형의 이름 일지계의 일반 요인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 비교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 형성 요인의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유사 지역 사례인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예, 사례가 이제 인근 지역이 대상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인근 지역이 대상이 있는 지역인데 사례가 인근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이건 안 해도 되죠. 근데 사례가 유사 지역이라면은
예, 저희 비교해야 되죠. 근데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얘는 이거와 관계없습니다. 사례가 어떤 지역이 있는지 관계없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예, 이 지역 분석이라는 용어하고 지역 요인 비교라는 용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 계산 문제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이것은 1년 전에 2억에 거래됐고요. 1년 전에 2억이니까 일단 2억을 써놓고요. 다음에 연간 지가 상승률이 5%예요. 단 다른 조건은 사례 부동산과 동일하대요. 그 연간 지가 상승률이 5%면 어떻게 돼요? 1.05 이렇게 바로 쓰는 거죠. 다음에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보다 지역 요인이 10% 우세하다. 이게 누가 우세인 거예요? 대상이 우세인 거죠. 대상이 우세니까 100분의 110, 1.1이죠. 100분의 110, 1.1이에요. 다음에 그 개별 요인 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개별 요인 분석표 보니까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른 것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100분의 90, 100분의 110. 가로 조건과 획지 조건만 하면 되죠. 100분의 90과 100분의 110. 자, 여기는 지금 약분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2억에다가 이거 4개 곱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1.1, 0.9, 1.1, 1.05. 이 순서대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별로 어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4개를 곱하기 한 것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한 3개 정도가 지금까지는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더 했는 건데 실전에서는 3개가 지금까지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1번인가요? 1번 2억 2,869만 원. 다음에 이제 99번과 100번은 그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에서는 시조투엘부 또는 시요투엘부, 자 그거를 종류를 일단 기억하시고 뜻만 알아도 상당한 정도고요. 그러니까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시조투엘부 또는 시요투엘부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환원율의 기본 성질도 알고 계셔야 되죠. 환원율은 뭐 따기 뭐다? 자본 수익률 따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되고요. 항상 수익률은 뭐하고 같다고요?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아요. 그리고 회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지금 원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니까 매년 손에 잡는 돈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더 돈이 얹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회수율을 플러스로 고려하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일단 나한테는 좋다 그랬죠. 이럴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아진다 그랬죠. 거꾸로. 자, 이렇게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조투엘부 또는 시요투엘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내용이 지금 99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엘루드법은 매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의 세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이게 50년대 미국 투자자들을 관찰했다 그랬죠. 미국 투자자들을 관찰했더니 대부분 대출받아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유 순전후에서 투자자 주머니에 순영업 소득이 남는 게 아니고요. 부채 서비스를 지불한 후에 세전 현금 수지가 투자자 주머니에 남는 거예요. 근데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세전 현금 수지를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매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도 봤다 그랬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하다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을 고려하고 또 보유 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도 고려했다 그랬죠. 그 지분 형성분을 고려한 거는 지금 다 정신 차리고 듣고 계시죠? 네. 예, 그 지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분 형성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순영업 소득에서 그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매 기간 동안에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할 때 원금 상환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 5년 동안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 조금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갚았기 때문에 그 갚은 만큼은 내가 안 갚아도 되죠. 그거를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 내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원금 상환분을.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가 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식을 만든 사람이 엘루드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 또 가치 변화분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한 거 또는 지분 형성분 요 세 가지를 보고서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고요. 오른편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시장 추출법은 키워드가 뭐예요? 시장 추출법은 매매 사례입니다. 매매 사례.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잡은 환원율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감가 수정 방법의 내관 분심 있죠. 거기에 시장 추출법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키워드가 매매 사례입니다.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 수정액을 구한다. 그러면 감가 수정 방법의 시장 추출법이고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아낸다. 그러면은 그 환원율 산정 방법의 시장 추출법이에요. 다음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맞죠? 투자 결합법에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과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죠. 예,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환율을 더 건건하죠. 요거는 이미 계산 문제로 출제됐어요. 예, 근데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지저죠. 요게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지지저죠. 그러니까 그 3번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 5번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하여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요 두 개 지문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곱하고 여기는 더하고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그 4번 지문인가요? 투자 결합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한다. 이거는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환원율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순수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무위험률과 같습니다.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하죠. 그러니까 여러 위험률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비유동성,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자, 이런 여러 항목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데 요거 판단할 때 주간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몇 퍼센트 할 때.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투자 결합법이 아니라 조성법입니다.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99번에서는 부채 감당법은 나와 있지 않죠. 예, 부채 감당법이 이제 맨 밑에 부저죠. 다 출제가 됐습니다. 부저죠. 부저죠. 자, 근데 여기 100번 문제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 문제가 그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자, 여기는 지금은 자본 환원율을 이렇게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저기 맨 위에 있는 저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토토건건으로 풀어야 되느냐 지지저저로 풀어야 되느냐 부저저로 풀어야 되느냐 이게 나와요. 근데 토토건건은 쉬워요. 그죠? 토지건물이 없잖아 지금 여기 문제 자료에. 그러면
되는 이제 저 위에 것도 대체로 쉬워요. 수익률 회수율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죠? 근데 나오는 거는 남은 거는 지지 저저하고 부저 저잖아요. 예, 근데 저저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로는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돼요? 요 부채 감당률과 지분 배당률로 판단해야 돼요. 자료에 부채 감당률 자료가 있으면 부저저로 가는 거고 지분 배당률 자료가 있으면은 지지 저저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분 배당률 자료가 있죠. 그럼 지지 저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지지 저저 이제 항목에다가 숫자 찾아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지는 지분 비율이고요. 뒤에 지는 지분 배당률. 자, 지분 비율이 얼마예요? 지분 비율이 0.4죠. 그러면 자동으로 저당 비율은 0.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0.08, 8%죠. 뭐 그냥 8% 써도 되겠네요. 이게 8% 퍼센트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는 0.06, 6%인가요? 여기도 이제 6%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48이 3.2%가 있는 거고요. 66이 3.6%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퍼센트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6.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이 주제별로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오늘 풀면서 좀 그 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들은 다시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하다고 한 것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아셨죠? 하여간 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제가 뒤에서 속삭이듯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수고하셨고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합격한 거. 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